친구들 갈피를 못 잡다라고 하는데요. 이 갈피, 정확한 뜻이 뭐냐면요. 일이나 사물의 갈래가 구별되는 얼음이란 뜻인데요. 여기서 또 얼음을 정확하게 짚어보면요. 두 사물의 끝이 맞닿은 자리나 구역과 구역의 경계점을 얼음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도움말 검불덤불은 한 대 뒤섞이고 엉클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어수선한 모양을 이루는 말입니다. 그래서 검불덤불 엉킨 털실처럼 쓸 수가 있고요. 콩팔칠팔, 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마구 짓거리는 모양, 갈피와 또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문제는 갈피가 정답이었습니다. 자, 이제 2단계 한 문제 남아있습니다. 점수 한번 확인해보죠. 최혜빈 씨 800점, 한가은 씨 750점, 유용준 씨 800점, 장광수 씨 1050점, 이현숙 씨 850점입니다. 어떤 분이 다음 단계 진출하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. 이 한 문제에 달려있습니다. 2단계 7번째 문제 드립니다. 티읕, 니은의 이음절, 첫 번째 도움말. 겉팔매, 최혜빈 씨 200점 도전합니다. 속꼽질, 속꼽질 정확한 뜻이 뭘까요? 유용준 씨는 150점 도전하고요. 입 가리고 고양이 이거, 이현숙 씨, 장광수 씨도 멈췄습니다. 본뜨기, 먼저 한가연 씨 답 확인합니다. 아직 답을 못 쓰셨네요. 모르겠습니다. 전혀 모르겠어요. 그러면 200점에서 멈춘 최혜빈 씨 답 확인합니다. 흉내. 제가 알기로는 팔매가 이렇게 돌 던지는 그런 건데 돌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팔 돌리는 거라고 기억이 나서 네. 흉내로 했습니다. 그래서 흉내다. 유용준 씨는 어떤 답일까요? 역시 흉내네요.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것을 속꼽질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나 더 보신 장광순 씨와 이현숙 씨는 어떤 답일까요? 역시 흉내네요. 정답 맞는지 확인해보죠. 그렇습니다. 입 가리고 고양이 흉내. 얕은 꾀로 남을 속이려는 어리석음을 바로 입 가리고 고양이 흉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문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흉내를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점수가 재밌게 됐네요. 자, 현재 점수 최혜빈 씨 1000점, 한가은 씨 750점, 유용준 씨 950점, 장광순 씨 1150점, 이현숙 씨 950점입니다. 이렇게 해서 장광순 씨와 최혜빈 씨 두 분은 다음 단계 진출 확정이 됐고요. 유용준 씨와 이현숙 씨 동점이 된 관계로 두 분에게만 동점자 문제 드립니다. 미음, 시옷, 리을의 삼음절입니다. 첫 번째 도움말 가. 두 번째 도움말 귀. 유용준 씨가 빨랐습니다. 목소리. 목소리 아닙니다. 유용주 씨 다시 푸실 수 있습니다. 각. 모서리. 모서리 정답입니다. 진출자 세 분, 최혜빈 씨, 유용준 씨, 장광순 씨입니다. 달인이 될 때까지 엄마의 도전은 계속된다. 아자! 우리말을 향한 국문학교의 사랑은 계속됩니다. 쭉! 오늘의 시청자 문제 다음 중 맞는 말은 1번 신랑, 2번 실간.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밤 11시까지 우리말 겨루기 누리집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. 우리말 겨루기 제3단계, 우리말 바르게 쓰기. 주어진 문장 속에서 올바른 낱말과 표지로 고르기, 그리고 띄어쓰기 등 우리말 바르게 쓰기. 네, 3단계 최혜빈 씨, 유용준 씨, 장광순 씨 세 분과 함께합니다. 3단계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. 친구와 오해가 생겨